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아이들이 하루 동안 뭘 먹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집은 아침 식사로 통곡물 빵을 먹거나 시리얼, 요거트 등을 먹는데요. 저는 일반 밀가루 빵보다 통곡물 빵이 더 영양소가 좋다고 해서 통곡물 빵을 주고 있어요. 빵을 굽는 동안 딸기를 씻어서 잘라줍니다. 저희 아이들이 딸기를 진짜 좋아해요. 빵이 다 구워지면 이제 빵에 피넛버터를 발라줄 거예요. 저는 피넛버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딸기잼 발라 먹는 걸 좋아했는데 저희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피넛버터를 둘 다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피넛버터를 아침 식사로 빵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로이는 이렇게 빵을 작게 잘라줘야만 좀 먹어요. 이렇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면 늘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로이가 와서 먼저 아침을 가져가요. 그리고 세이미도 와서 가져갑니다. 아이들이 최대한 식사 준비에 많이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세이미는 평일에 오전 시간만 학교에 가는데 오전 간식이 필요해서 집에 있는 과일이나 과자로 챙겨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 식사는 이만큼 남겼네요. 이제 점심 식사를 준비해 볼 건데요. 제가 이날 로이랑 오전 내내 나가 있다가 세이미를 픽업하고 들어와서 점심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토마토 소스와 모짜렐라 치즈를 넣은 퀘사디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냉동실에 있던 또띠아를 약불에 달군 후라이팬에 올려서 녹인 다음에 토마토 소스를 이렇게 바르고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줍니다. 저는 그냥 시판 토마토 소스를 써요. 그리고 또띠아가 부드러워지면 반으로 접어놓고 하나 더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겉면이 약간 바삭하게, 노릇하게 구워질 때까지 익혀줍니다. 평소에는 제가 채소를 좀 먹이려고 이 안에 아기 시금치, 베이비 스피너치를 좀 넣는데요. 이날은 시금치도 없어서 그냥 토마토 소스랑 치즈만 넣었어요. 이게 육아맘의 현실 집밥입니다. 루이야. 애쓰지 말고 봐봐. 쿵덜링. 봐봐. 쿵덜링. 어디? 안 보이네.
와, 맛있겠다. 우와. 알았어. 저는 집에서 간이 많이 되어 있는 과자나 주스를 주지 않는데요. 요즘엔 과자는 좀 주는 편이고 주스는 여전히 잘 안 주고 있어요. 엄마, 어딜 보냈어? 주스보다는 물을 마시는 게 아이들 건강에 더 좋을 것 같고 물 마시는 습관을 많이 들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엄마가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 어려워. 마지막으로 저녁 메뉴는 간장 고등어 조림과 시금치 나물을 하기로 했어요. 고등어를 3등분으로 자른 다음 엑스차로 칼집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웍이나 냄비, 팬을 준비하고 고등어를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념을 만들 건데요. 물 150ml에 미림이나 맛술 50ml, 간장 2스푼, 그리고 설탕 2스푼을 넣어줍니다. 저는 설탕이 없어서 물엿을 넣었어요. 설탕이나 물엿이 잘 녹게 섞어주고 고등어를 깔아둔 팬에 부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호일로 뚜껑을 만들어서 덮어줍니다. 그리고 강불로 5분 동안 요리할 거예요. 고등어를 손질하는 동안 끓여둔 물에 시금치를 넣고 1분 동안 데쳐줍니다. 고등어를 조리는 5분이 지나면 고등어만 먼저 접시에 꺼내놓고 남은 국물을 졸여서 소스로 찍어 먹게 해줄 거예요. 이거는 굳이 안 해줘도 되는데 이거 졸여서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1분 동안 잘 데친 시금치는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꼭 짜서 소금 약간, 그리고 들기름을 뿌려서 무쳐줍니다. 저는 한국 방앗간에서 직접 짜온 들기름을 사용하는데 요리할 때마다 뚜껑 열고 냄새가 너무 좋아서 냄새 맡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 와! 와! 어때? 야, 형아가 기대해 줘 가지고. 맛있어? 밥 먹고 이렇게 시금치 나물과 간장 고등어 조림 두 가지 반찬으로 밥을 먹일 거예요. 밥은 흰쌀과 현미를 섞어서 지었어요. 저녁 후식은 역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로 준비했어요. 오늘은 저희 아이들이 하루 동안 뭘 먹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저처럼 간단한 유아식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